건강한 시절 음식, 오늘은 하늘이 맑아지는 청명에 맛보는 화전입니다. 찹쌀가루, 대추, 쑥갓, 식용꽃, 소금, 설탕,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반죽을 할 건데요. 찹쌀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하고 체에 내려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해서 뭉치고 비닐봉지에 넣어 10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 뒤 돌돌 말아 편 썰어줍니다. 시들지 않게 찬물에 담가 놓은 쑥갓은 잎을 떼서 준비합니다. 물과 설탕을 1:1로 넣고 중불에서 끓여 시럽을 만듭니다. 이때 젓지 않고 그대로 끓여야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된 찹쌀 반죽을 직경 5cm, 두께 4mm 크기로 둥글 납작하게 빚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지지다가 한 면이 익으면 그 위에 대추와 쑥갓, 식용꽃을 올려 장식하고 시럽을 뿌려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화전 완성입니다. 청명에는 부직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꽃놀이 꽃다리라고 하여 진달래로 만든 화전과 차를 마시며 봄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쁜 화전과 함께 봄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예쁜 화전으로 화사한 봄을 입안 가득 느껴보세요.